할 때 예종이 급사하고 적장자 제한대군 아닌 수빈 한 씨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이 9대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예종비 안순왕후와 성종의 친모이자 추존된 덕종비 인수대비 간의 서열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결국 논란 끝에 대궐 최고 어른인 정희왕후가 만며느리 인수대비가 위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종식되고 왕비를 하지 못한 인수대비가 정희왕후에 이어 두 번째 서열이 됩니다.